자, 그대로 다리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위로 그대로 90도로 모아주시고. 자, 이때 골반 안쪽 허벅지 핀다리 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대로 발목만 모으고 무릎 벌려주세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테이블 위에 놓고 시작. 앉아주세요. 둘. 어때? 이 엉덩이 끝쪽까지 쭉 느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반대쪽. 위로 돌아와줘. 허벅지 앞쪽. 허벅지 앞쪽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후. 후.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엉덩이 아래쪽, 뒤쪽. 다. 햄스트링, 피리포미스 다 이완하는 방법. 자, 하나. 앉아주세요. 이렇게 무릎만 굽히는 거지. 어때? 이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쫙 늘어나는 느낌 드세요?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체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하체 비만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이 되기도 하겠죠. 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에 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다리 접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구 시원해. 그리고 처음에 스쿼트 배우신 것처럼 그대로 앉아주세요. 쭉 앉아주실 때 완전히 무릎과 수평이 될 정도로 엉덩이가 충분히 내려올 정도로 앉아주시고, 일어날 때 키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쫙 밀어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천천히 앉을 때 엉덩이 라인이 무릎과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서 올라올 때는 뒤꿈치 힘을 주고 쫙 올라오셔야 돼요. 뒤꿈치에 힘을 주는 이유는 그 힘이 뒤에서부터 종아리, 엉덩이까지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올라오고, 그렇죠. 할 때 둔근, 즉 엉덩이 힙을 함께 조여주시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쭉! 그렇죠. 둔근이 항상 조여주고 마무리 다시 내려가고. 자,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 앞쪽, 내측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